야. 오! 메이플의 마크 미쳤다. 자, 여러분들 요 제가 평소에 메이프렘 열심히 하는 거 아시죠? 저 본캐 레벨 221이거든요? 근데 메이프렘에서 아크가 나왔어. 게다가 저는 실제로 아크 빡세게 키우고 있죠? 이거 제가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오늘. 예, 그래가지고 오늘 계정 또 빌려가지고 아크 한번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려고 이렇게 또, 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계정을 왜 빌렸냐면 메이프렘에서도 요 끝없는 고통, 아, 끝없는, 이거 써, 오, 소리, 오. 이거를 쓰려고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근데 요게 스킬이, 메이프렘 요 스킬이 170부터인데, 맴은 170 찍는 게 진짜 엄청 어려워요. 저 마음 같아서는 오늘 원래 인피니티 스펠이랑 근원의 기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200레벨, 메이프렘은 200이 진짜,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200이. 그, 메이프렘 200이 거의, 우리 컵메이플로 따지면 250급입니다, 진짜로. 레벨업이 이게 안 돼. 내가 원한다고 막 오늘 몇째 해서 레벨업 한다 이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자동사냥 구조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들어. 그래서 아쉽게도 오늘 인피 스펠을 못 보여드리고 실제 메이플이랑 좀 어떤 게 다른가, 또 연계는 또 어떤가, 예, 그런 거 좀 보려고 해요. 예. 기어다니는 공포. 기어다니는 공포. 이속 빨라, 이속 빨라. 기어다니는, 와, 이속 개빨라. 기어다니는 공포. 아, 끄름. 와, 요런 느낌으로다가, 야, 느낌이 있어요? 아, 일단 스킬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 아크 스킬이요, 메이플이랑 똑같아요. 다 똑같아. 봐, 1차에 뭐 플레인 차지 드라이브, 뭐 악몽, 그 다음에 스칼렛 차지, 뭐 충동, 거스트, 공포 있고, 바인드도 있고, 뭐 어비스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버프도 보면은 뭐 돌아오는 증오 있고, 그 변신 제어하는 거, 다가오는 죽음, 뭐 컨택트 카라반, 스펠 분리 이런 거 다 있어요. 게다가 연계도 있어. 연계도 여기 여러분들 전투 광란 여기 연계도 있어요. 다 똑같은데, 근데 맵 자체가 원래 좀 메이플이랑 좀 많이 달라. 그래서 요 아크에서도 좀 많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요 플레인 있죠? 이제 본맵에서 요게 스탠스랑 이제 그거 자리 잡고 있는데, 메이프렘은 이제 모든 캐릭터가 제가 알기로는 스탠스랑 이제 공속이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약간 달라. 요 플레인 버프가 메이프렘에서는 물리 데미지 10%고, 이제 요 스칼렛, 우리가 크리티컬 확률 담당하고 있죠? 크리티컬 확률 담당하고 있는 게 이제 치명, 크뎀이요, 크뎀. 치명타 피해. 거스트 같은 경우도 메이플에서 공속 담당하는 게 여기서 보공을 담당하고, 나 여기 또 이제 메이플에서 보공과 방부 담당하는 게 최종 데미지를 담당을 합니다. 예, 이렇게 이게 다른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아크하면 또 뭡니까? 파티 버프가 또 있잖아. 파티 버프가, 이게 메이플 앤 파티 버프는 차쌤 있죠? 주기가 180초예요. 그리고 지속이 120초입니다. 예, 이거 가동률이 지려버려. 근데 그게 이제 파티원들한테, 결국에는 우리 파티원들한테 물리 데미지, 그 다음에 치명타 피해, 거기다가 보공, 거기다 최종 데미지가 파티원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파티원한테 요 차쌤 있죠? 요거 요거 차쌤, 요거 파티 버프가 이제 아군들한테 간다. 아니 이게 웃긴 게, 메이프렘 차쌤은요 딱 누르면 버프가 바로 적용돼. 내가 스펠 버프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그냥 차쌤을 딱 쓰면은 그 스펠 버프가 다 적용돼. 다시 걸 필요가 없어요. 이거 메이프렘은 메이플 아크의 개선안을 여기다 담아놨어요, 여러분들. 차쌤이 그냥 버프 쓰면 바로 됩니다, 그냥. 우리 본주님 경손 실라면 안 되니까 레벨업을 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이거 자동 사냥도 좀 보여드릴 겸, 어떤 식으로 아크 사냥하는지 살짝 보여드릴 겸, 스킬 설명 조금, 우리 맴 아크 자동 사냥 어떻게 하는지 좀 볼게요, 이거. 맴은 사냥이 다 자동 사냥이잖아요. 오, 끝없는 고통을 써? 아, 근데 사냥할 때 끝없는 고통은, 오, 바인드도 걸고, 오, 잘 알아서 잘 사냥합니다. 근데 이게 맴 자동 사냥은 좀 병맛인 게, 변신을 끝까지 다 써요, 얘가. 인공지능이 구려가지고 변신을 앵콘할 때까지 다 써버려. 변신 게이지 다 쓰면 20초 동안 스킬 못 쓰잖아. 그 못 쓰잖아, 변신 못 쓰잖아. 그게 자꾸 걸리는 거야, 이게. 자, 흉몽 쓰고, 충동 쓰고 스칼렛 쓰고, 끝없는 고통 쓰고, 오, 요런 식으로 사냥하는데, 이거 내가 봤을 땐 끝없는 고통은 사냥할 때 빼야겠다. 이게 봐봐, 이게 맴 아크 자동 사냥이 구린 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공포를 넣고 바인드를 이렇게 넣잖아요. 고통도 있잖아. 근데 이제 변신 게이지가 별로 없는데 자동 사냥상 이걸 쓰니까 자꾸 변신 게이지가 자꾸 그냥 다 쓰면서 자꾸 계속 바닥만 나 있는 거야, 변신 게이지가. 아, 쿨타임도 돌았잖아. 그럼 이제 변신 게이지가 없는데 끝없는 고통 쓸 거야, 얘 분명히. 봐봐, 이래 자꾸. 이거 메마크 자동 사냥이
요즘 문제가 있어. 이거 변신이 무슨 가동률이 30%도 안 나와. 이렇게 되면은 이거 여러분들 매 마크가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어떤 문제가 있냐, 일단은 자 첫 번째로 맵은 스킬 요 창이 너무 적어요. 이렇게 다섯 칸이랑 뒤에 다섯 칸 이게 끝입니다. 이제 없어요. 아크 같은 경우는 스킬을 다 쓰잖아. 1차부터 5차까지 안 쓰는 스킬이 없어요. 플레인, 흉몽, 스칼렛 충동 1차부터 4차가 뭐야, 5차까지 다 써버려. 5차 아직 배우지도 않았어 이 형님. 아직 이게 모자라요. 매의 마크는 자리가 없어. 매의 마크는 쿼드러플 점프가 됩니다 여러분들. 트리플 점프 아닙니다. 이게 트리플 점프잖아. 이게 트리플 점프인데 아크는 쿼드러플이 돼. 이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옆점 윗점 옆점 이게 완전 그냥 자유자재야 그냥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 메이플은 이 잠식 어드밴스드가 정신력을 쓰잖아. 근데 맵에서는 정신력을 회복을 합니다. 변신 게이지 차는 게 미쳤는데 보세요. 와 변신 차는 거 막 돌았어. 이거 스펠 버프 채워줬다가 다시 변신하면은 와 미쳤다. 아크 매마크가 되게 빡센 게 보시면 매마크는 공속이 느려요. 처음에 지금 연계할게요 보세요. 처음에 공속이 진짜 개느려요. 요 스택을 풀스택을 안 쌓으면 공속이 개느려. 말도 안 되게 느려요. 그래가지고 연계가 필수야. 지금 보세요 공속 보세요. 공속 차이 지금 공속 빠르잖아. 공속 봐봐. 근데 전투관람 끝나면 공속이 느려진다는 거야. 이게 공속이 느려 이게 애가. 그래가지고 이제 연계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연계가 이게 쉽냐 이거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킬 자리 부분에서도 그렇고 유저들마다 프리셋 쓰는 방법이 있는데 보시면 뭐 이제 이렇게 연계를 프리셋에 넣어가지고 쓴다거나 그치 이렇게 연계를 프리셋에 넣어서도 쓰고 막 그래. 유저들마다 다른데 이제 연계를 프리셋 넣어서 쓰면 보다시피 여기에 이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이렇게 따로따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쓰는 게 일단 정석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일단 모바일이고 또 이제 모바일이고 또 힘든 부분이 또 있으니까 그건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핸드폰으로 한다 가정하고 지금 마우스로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공격하고 연계, 공격 연계, 변신했다가 공격 연계, 공격 연계 이런 식으로 눌러줘야 돼. 이게 상당히 골칫거리야 이게. 근데 컴퓨터로 하나 이거 모바일로 하나 비슷해. 뭐 이런 식으로 막 공속이 빨라요 지금은 애가. 그치 이러다가 이제 공포 한번 써주고 충동 한번 갈겨주고 진짜 손에 불납니다 진짜. 이거를 핸드폰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 짓거리를 핸드폰으로 한다고 생각해봐. 이거 엄청 이게 난이도가 그쵸. 자 스펠 버프 걸 준비하고 자 스펠 버프 걸고 자 변신했다가 아 바이드 걸고 아 뜨르르가 태어나서 오 잘 간다 이거. 아 나 왜 변신 애플로지? 자 맵은 막 무빙으로 피하는 것보다 그냥 약간 좀 말뚝딜 메타거든요. 그냥 박치기 하면 돼요. 자 여기서 끝에서 그대로 태어나고 자 변신 한번 풀어줬다가 자 스펠 붙여주고 자 피해줬다가 자 다시 또 변신해서 변신 게이지 채우고 변신 게이지 차는 것도 되게 좋네. 변신 게이지 잘 차네. 이거를 내가 봤을 때 연계를 진짜 빡빡하게 한다고 가정하면은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이거는? 연계만 진짜 잘 해결되면? 오늘 일단 한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빌려주신 우리 형님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경손실 제가 최대한 안 내게 좀 후딱 끝내봤습니다 형님. 랭킹 그 얼른 형님 5차 찍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